네, 최근에는 농촌, 어촌, 어디나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나 귀농인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산청의 양계업자가 농장에 박물관을 지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골 박물관 이상호 관장은 20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토기와 백자, 청자 등 골동품 200여 점과 옹기, 고문서 천여 점, 각종 옛 농기구 등 생활 민속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교토를 가보니까 진주시 인구만 하는데 미술관, 박물관이 한 150개가 되더라고요. 산청이나 이런 고향에도 지역 박물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좋겠다 해서. 전시실과 2층 카페 공간 등은 체험실과 지역 예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천만을 바라보는 작은 어촌 마을에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친구 사이인 3명의 관장들은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의기투합해 작은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개관식은 다음 달이지만 이에 앞서 탁월한 색채감과 극사실주의로 미를 표현한 초대 작가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이 뭐 지금 밭일을 하시다가도 쉽게 쉽게 들어오셔서 그림을 보고 가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걸 그림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거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 농촌 폐교를 활용해 작가들의 창작 예술촌을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예술촌이 활기를 띠자 진주시는 아예 폐교를 마을 권역 정비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에도 작은 문화 공간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